제가 인터넷에서 그 통계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한국 사람들의 13년도 통계입니다. 기대 여명,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만큼의 나이를 더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통계를 잡아봤더니 남자의 경우 78세까지 사시게 된다 하고요. 여자의 경우는 무려 85세까지 장수하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평균 수명을 추정해 본 바로는 한 35까지 평균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면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정도의 나이까지 우리가 장수하시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저희 우리 외모에 대한 문제들도 장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생긴 문제들은 역시 의학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성형외과에 이렇게 실버 세대들이 와서 수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왜 수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제가 쌍꺼풀 수술을 처음 했던 것이 1999년도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의 일이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었는데 서울대학병원 외래 이렇게 환자들을 쭉 보게 되면은 환갑을 넘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외래를 보게 되면 그중에 환갑 넘으신 나이의 분들이 두세 분 정도가 있었고 심지어는 그때는 환갑을 넘으신 분들한테는 성형수술을 잘 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제 외래를 보게 되면 3분의 1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환갑을 넘긴 나이시들이죠.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그 필요성 내지 욕구를 제가 들어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 이제 심리적인 필요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들을 받고 계시다는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심리적인 필요성을 먼저 한번 설명해드리면은요. 예를 들어서 제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대기업의 CEO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처져 내려온 눈꺼풀 때문에 왠지 힘이 없어 보이고 너무 늙어 보이니까 젊었을 때 갖고 있었던 카리스마가 많이 상실이 됐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기도 원활하지가 않다 하는 그런 필요성들을 느끼고 계십니다.